카드 수수료가 기름값 부담을 키운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기름값이 오를수록 카드 수수료 매출도 커지기 때문입니다. 기름값 절반 수준인 세금분에도 수수료가 매겨집니다. 신용카드 구매 이용액은 지난해 1,139조 원 정도였습니다. 그중 주유 결제액은 60조 원 정도로 추산됩니다. 주유 결제가 보통 수만 원 단위라서 수수료 마진도 커 보입니다. 이 주유소 카드 수수료가 1.5%가 된지 40년이 지났어요. 이 카드 이용률은 100%에 가까운 97, 98% 정도가 그 주유소에서 카드를 다 쓰기 때문에 이 카드 수수료율에 대한 우리 국회의 불만이 커요, 사실은. 뉴스토마토 이재영입니다.